드디어 제가 너무너무 가고 싶었던 스트라스부르크에 가게 되었습니다. 아니 근데 이날만 진짜 날씨가 너무 좋았거든요. 진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. 일단은 여기는 스트라스부르크 역이고요. 그리고 뭐 중심부에서 진짜 걸어서 5분 10분 정도 떨어진 곳이었어요. 정말 가까운 곳이었고 내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마켓을 보려고 여기로 여행을 왔더라고요. 이날 저희가 간 날이 그 왕복으로 티켓이 72유로인 날이었어요. 금요일인데 12월 달에 제가 또 할인 카드가 있어가지고 12월 달에 금요일마다 72유로짜리가 있었어요. 그래서 가고 싶으시면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은 12시 정도에 내려서 저희는 바로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. 점심을 먹으러 간 곳은 오부하서히였나? 오부하시아흐라는 곳이었는데 거기는 이제 한국인 분들이 블로그에 많이 올려놓으셨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반신반의하고 갔었는데 너무너무 기대 이상이었어요. 여기는 스트라스부르크 대성당, 부르 대성당. 너무 예쁘죠? 진짜 이거 실제로 봐야 되는데 전 이렇게 큰 성당을 본 적이 없어요.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. 도착했습니다. 여기 그 딱 저 플람베어라고 그 스팀피자처럼 되게 얇은 피자 같은 게 있어요. 저는 그 노은말로 기본으로 먹었는데 그거는 크림소스랑 베이컨이 들어간 거거든요. 근데 진짜 맛있더라고요. 그리고 여기 수제 맥주가 맛있다 그랬어요. 그리고 립도 맛있었는데 저는 스팀피자랑 그리고 슈크트? 이 양배추 절여서 만든 거 이것도 맛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바로 나와서 스트라스부르 대성당으로 왔거든요. 무지 크고 웅장한 성당이었습니다. 막 엄청 예쁘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좀 크고 뭔가 되게 웅장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. 사실 성당은 너무 예쁜 곳을 많이 봐서 겉모습이 더 예쁜 것 같아요. 스트라스부르 대성당은. 다들 왜 스트라스부르 성당 그리고 크리스마스 마켓 하는지 알겠더라고요. 진짜 예뻤어요. 저는 그 성당 앞에도 너무 예뻤고 시청 앞에도 너무 예뻤고 그리고 광장 앞에도 너무 예뻤는데 진짜 크리스마스 마켓은 스트라스부르가 진짜 예쁜 것 같아요. 저는 꿀마르를 너무 자주 가가지고 사실은 그렇게까지 꿀마르는 가고 싶지 않아서 스트라스부르로 왔는데 진짜 좋았어요. 여기는 이제 추위에 몸을 좀 녹이려고 카페를 왔는데 이렇게 예쁩니다. 카페가 이렇게 예뻐요. 크리스천 카페인데 제가 그거 밑에 정보를 남길게요. 한번 들려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스트라스부르 지도 보면서 한 바퀴 쭉 돌았거든요. 이렇게 몸 녹이고 도니까 크리스마스 마켓 이제 야경을 볼 수 있었는데 이 야경도 너무 예뻤어요. 진짜 야경이 더 예쁘죠. 사실은 크리스마스 마켓은 당일치기로 안성맞춤인 게 8시 반인가 출발을 해서 11시 한 58분에 도착을 하고 그리고 점심 먹고 좀 돌다가 이제 카페도 가고 마켓도 좀 돌아보고 그리고 나 카페에서 나와서 야경 보고 딱 파리 오기 너무 좋은 코스더라고요. 제가 코스 한번 남겨볼게요. 이 깝죽깝죽 되는 트리. 그리고 시청 앞도 되게 좋았던 게 시간마다 그 뭐지 조명쇼? 아닌데 빔을 싸서 이게 이런 애니메이션 같은 걸 보여주더라고요. 저는 그리고 학센을 먹었어요. 학센이 나쁘지 않았어요. 되게 괜찮았고 추워서 그런지 더 이런 게 맛있더라고요. 그리고 프레츨도 하나 먹고 그리고 뱅쇼는 안 먹었어요. 뱅쇼는 사실 제 스타일은 좀 아니거든요. 그래서 안 먹었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이제 빠뜨 같은 요끼 같은 건데 계란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역시 거대한 트리는 빠질 수 없지요. 꼭 크리스마스 시즌에 파리에 오신다면 좀 넉넉한 일정이라면 스트라스부르 당일치기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. 오늘도 행복하세요.